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백신을 맞은 일반 국민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 출입국을 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백신 접종자 대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의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는 5월경으로 전망됩니다. 홍 총리 대행은 6월 말까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과 의료 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고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이번 완화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업계에 분명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성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9에서 1%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1.1% 증가하고 기계류,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6.6% 증가하는 등 민간 소비와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세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성장세를 이끌었던 수출은 지난해 4분기 5.4%에서 올해 1분기 1.9%로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삼성 일가가 어제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나희 여사,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홍나희 여사와 이보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30일 이전인 이번 주 내에 고 이건희 회장이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조 원대의 사회 환원 계획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거래소의 통상적인 상장 심사 기간은 약 2개월이며 심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월 말에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 공모 청약을 받은 다음 하반기준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에는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JP모건이 대표 주관을 맡았고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올해 예상 거래액이 100조 원이며 배수 0.18을 적용해 기업 가치를 18조 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